성의받은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연구소를 만든 게 91년에 만들 때 같이 연구소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리고 벌써 뭐 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그리고 중간에 잠시 친일 반민족의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국가 기구를 만들 때 그 기획 총괄과장으로 참여해서 좀 한 몇 년간 일을 하고 지금 뭐 학교나 경희대에서 강의하면서 지금 연구소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10여 년 정도는 주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쪽으로 연구 역량을 좀 조금 넓혀서 좀 하고 있고 또 지난 몇 년간은 이제 한국 전쟁기 민간인 학살 문제라든지 소위 한국에서 이른바 이제 과거 청산 문제라고 하는 주제들에 뭐 이래저래 이제 깊게 관여를 하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목은 지금 한국과 일본의 신뉴라이트죠. 신우익의 역사공격과 역사인식이라는 뭐 이런 주제입니다. 크게 한 뭐 네 가지 정도 좀 됩니다. 우선 하나는 이제 도대체 과거의 사실을 놓고 왜 이렇게 사람마다 보는 눈이 너무 다른가? 사실 뭐 과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한겨레 신문과 저희 조선일보를 양쪽을 갖다 놓고 보시면은 정말 다르죠.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소위 그 공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그 뭐 표현을 빌리면 서로 다른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똑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숨을 쉬고 있는데 전혀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틀렸나 아니면 누군가 맞든지 아니면 서로가 맞는가 아니면은 서로가 틀렸던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조금은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렇게 다른 역사 인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될 때 그래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사관 역사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금 서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대개 2005년경부터 시작됐죠. 본격적으로 뉴라이트의 교과서 공격과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 만들기가 2005년부터고 일본은 대개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이 신뉴라이트의 역사 공격이라는 게 그냥 단지 한국적 현상 또는 일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계적인 현상의 좀 모습을 띠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가?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조금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 일본의 지금 뭐 역사 교과서의 내용들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들도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만 그래도 조금 그 내용들이 실제 뉴라이트 자유주의 사관론자 또는 이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고 일본 말로는 줄여서 이제 주쿠로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드는 모임이라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가?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와는 다른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게 한국의 뉴라이트가 이야기하는 화법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뉴라이트의 이야기인데 그거는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가 됐죠. 특히 교학사 교과서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교학사 교과서 특히 이제 권희영 이명희 저는 그 사람들 뭐 B급 이데올로기라고 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형편없는 교과서 말고 실제 그 뒤에 배우의 중심 인물 있죠. 안병직 이용훈 씨를 대표로 하는 소위 뉴라이트 이론 뭐 이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사하는 이용훈 씨의 한국사 만들기 또는 안병직 씨의 한국사 만들기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런 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좀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30분인가요? 그건 좀 가능하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그좀뭐 이렇게 토론이든지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금 앞에 우리가 이제 과거를 기억한다는 거,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거를 기억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제 실험이냐면은 기억상실증 환자하고 그다음에 정상인하고 두 그룹을 놓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거는 뭐 그걸 저 이야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바닷가에 있다고 저기 뭐야 상 저기 상상을 하고 바닷가에 지금 내가 와 있다. 그러면은 뭐 눈을 감고 상상을 하시든지 어떠시든지 바닷가에 있으면 뭘할 건지를 잠깐만 눈을 감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시간을 많이 들으면 아마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1분 정도만 드릴까요? 예, 저기 선생님께서는 뭔 생각을 하셨습니까? 수영을 하시고 날이 추우면 뭐 돌아오고 싶다. 지금은 날이 좀 어중간하죠. 춥지도 않고 저 덥지도 않으면은 뭘 하실 것 같아요? 해변에 앉아서 뭐이 상상. 예. 그다음에 저기 뒤에 계신 저 선생님은 산책. 혹시 혼자 산책하시나요? 외로운 가을이어서. 애인하고, 예, 그 좋죠. 괜히, 또 모르죠. 뭐, 바바리 킷을 또 올리면서 혼자 또, 가을 여자로서 또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애인하고 산책을 하신다. 그 다음에, 저기 선생님은? 예? 해변을 그냥 거닐 것 같아요. 해변을 거닌다. 혹시 뭐, 애인하고 같이 거니신? 애들한테 좀 치여서 아무도 없이 혼자. 실험의 결과는 사실 단순합니다. 기억상실증 환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애들한테 치여가지고 혼자 걷고 싶죠. 과거에 애들한테 친 기억들,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경험들이 내가 지금 만약에 해변에 있다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상하는데 하나 이제 재료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기억상실증 환자들은 그 기억,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기억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변에 있으면서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뭐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과거에 어떤 고정된 게 아니고 현실이 필요에 따라서 동원되는 어떤 무엇이다. 뭐 이제 이런 형태의 뭐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실험에서도 기억이라는 건 바로 현재의 무엇을 위해서 필요라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뭡니까? 현재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기억들 중에서 뭐 현재 내가 어떤 뭐 희망, 어떤 또는 감정 이런 게 따라서 과거의 기억들이 어떤 부분이 동원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또 억압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실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라는 거는 보면 저기 다시 예, 또뭐 한자 말로 저는 괜히 좀 폼나게 썼습니다. 뭐 재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사실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다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다시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이 실제 현재 또는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할때 항상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두 번째 좀긴 내용의 인용문입니다만. 집합적 기억이라는 그 개념을 저는 이시다라는 일본의 정치학자가 사용한 용어인데 저그 집합적 기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 이제 기억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걸 좀 인용을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합적 기억은 일단 형성되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것이 된다. 그것은 사회적 틀이 되어 개인의 사고를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집합적 기억, 즉 지배적인 집합적 기억이든 대항적인 집합적 기억이든 집합적 기억에 대해 끊임없이 개인의 관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집합적 기억의 주체를 단지 유기적 일체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집합체를 구성하는 개인과 집합적 기억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주목하자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집합적 기억에서 기억의 선택은 거기도 사실은 좀 빨간 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권력 상황의 특성에 따라 강한 규정을 받는다. 그것은 집합적 기억의 주체, 즉 집합체 내부의 중앙과 주변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다수와 소수의 관계를 할 수도 있겠죠. 중앙과 주변의 관계에서나 그 집합체와 외부의 관계 모두에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권력 상황에서 우위에 선 사람, 즉 강자들은 과거를 재구성하고 선택하여 그것을 권력 상황에 열등한 지위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한다. 조금 긴 내용입니다만 핵심적인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합적 기억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집단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체로 형성되면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개인의 사고들을 규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규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개 권력을 통해서 권력적인 작용이 거기에는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권력의 작동은 강자 또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지배계급이겠죠. 지배계급의 어떤 이데올로기 또는 지배계급의 기억이 전체의 기억으로서 만들어진다. 이런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시다 교수는 어떻게 제안을 하냐? 끊임없이 저 집합적 기억을 뭐야? 약자, 개인의 관점, 소수자의 관점, 약자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해체시키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기억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우선 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가지 이제 조금 비유를 들겠습니다. 이 뭐 이 그 비유는 뭐 잘 아실 수 있는데 이 컵에 지금 제대로 저기 물이 담겨 있는 컵이 없어갖고 저거밖에 안 보이네요. 그 컵에 물이 절반 있다고 우리가 상정을 할 때 그거를 컵에 절반이 있는 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그냥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컵이 그냥 물에 아 2분의 1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2분의 1씩이나 있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뭡니까 2분의 1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죠. 2분의 1씩이나 2분의 1씩이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아직도 목이 좀 말랐지만 컵에 물을 절반을 먹고 나니까 여전히 물이 많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반면에 뭡니까 2분의 1밖에 없는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끼죠. 똑같은 2분의 1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2분의 1씩이나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2분의 1밖에 나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런 경우는 이제 뭐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닌데 2분의 1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물을 약간은 좀 뭐 비판적으로 또는 뭐 좀 수동,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현실에 대한. 반면에 2분의 1씩이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낙천적으로 뭐 이렇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물론 이건 전부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뭐 그런 이제 뭐 심리 구조를 이야기하는긴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뭡니까 2분의 1밖에나 씩이나 하는 것은 사실은 가치죠. 그걸 말하는 사람의 주관이 담겨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든지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에 따라서 뭡니까 또는 뭐야 굉장히 배가 고프다든지 그런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저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를 하나 더 조금 확대를 시키면 만약에 저 물을 보고 있는 사람이 저 컵이 굉장히 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보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컵 안에 배를 띄워놓고 물 안에서 뭡니까? 배 위에서 그 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컵에 물이 2분의 1이 있는지, 2분의 1밖에 없는지, 2분의 1씩 뭐 2분인지 측정하기 어렵죠. 그죠? 그게 이제 보통 자연계에서도 실제 우리가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연적 현상도 관찰하는 사람이 대개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찰자가 자연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이, 소위 객관적인 관찰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간단하지는 않다라는 이제 질문, 그런 이제 비유를 들 때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밑에 있는 2분의 1 밖이나 2분의 1씩의 경우에는 그나마 뭐 자연적인 현상을 관찰할 때 우리가 추론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인간의 행위, 소위 자연계인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라든지 인간의 사건, 어떤 가치를 판단할 경우에는 여기에는 뭡니까? 개인의 주관이 직접적으로 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더 복잡하게 사물을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인간이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이 정말 객관적인가? 또는 그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그 비유를 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저 사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비유의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많이 주관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저 지금 그림이 있죠. 저 그림이 지금 뭐로 보이십니까? 토끼로 보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왜 토끼로 보입니까? 질문이 바보 같죠, 그죠? 토끼 같은데 토끼, 왜 토끼로 보이냐, 그러면은, 사실은 그 뭐야, 장금이 이야기하듯이 왜 시냐, 그러면 맛이 신맛이 나니까 시다 그러는데 왜 똑같은 질문인데, 왜 저게 어떤 사람한테는 토끼로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오리로 보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럼 뭐로 보이나요? 둘 다 보이는가요? 네. 아. 사실 둘, 어떻게 보면 토끼 같기도 하고 어떤 오리 같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끼나 오리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저 뭐로 보일까요? 만약에 어느 저기 누기냐 이런 토끼가 토끼는 없더만요. 거기로 토끼나 오리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로 보입니까? 아 뭐로 보일 것 같아요? 그냥 선이 있죠, 그죠? 아, 이건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 어떤 사람한테는 저게 토끼로 보고 어떤 사람한테는 오리로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는 오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겁니다. 미리 오리라는 형 이미지가 자기한테 있는 거지. 그건 아주 오랜 세월 뭐야, 교육을 통해서든 하여튼 뭐 우리 DNA 그게 뭐 숨어 있든 뭐든 간에 이미 뭡니까? 우리는 오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오리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오리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저걸 관찰하는데 오리나 토끼라고 그냥 하나를 선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유명한 이제 그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관찰자의 이론에 대단히 의존해서 사물을 보게 되어 있다. 요컨대 우리가 객관적인 자연적 현상을 관찰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론에 의존해서 관찰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뭐 객관적인 합리적인 걸 조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주장했던 대표적인 과학자가 여러분들이 한 분쯤만 들어보셨을 것인데 소위 패러다임 이론을 제시했던 토마스 쿤이죠. 과학 이론, 과학도 사실 과학자의 이론에 의해서 사물을 보게 돼 있다. 왜? 관찰하는 사람 자체가 자연적이기도 하고 자기 이론에 따라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증명을 하지요. 근데 이론이 달라지면은 전혀 다른 형태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사물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시각을 달리하면은 전혀 세상이 다른 세상, 다른 세계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관찰조차도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의 관찰조차도 이론에 의존하는데 하물며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인간사의 문제에서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물을 경우에는 더욱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 관찰 여기에 의존해서 사물을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관찰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이제 그림의 상태에서 밑에 저렇게 씁니다. 우리의 관찰이라는 게 순수한 뭐야 백지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론적인 지식, 그것이 뭐 관습이든 뭐든 또는 뭐 가정교육이든 뭐든 간에 어떤 긴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던 그 이론적인 진실, 뭐 그게 또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편견일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 그런 거에서 이제 많이 좌우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어떤 그 인식의 한계 또는 인식의 주관적인 측면들을 뭐 여기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제기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정말 그걸 보는 역사가든 뭐든 그 사람의 주관 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론에 의존하게 된다면은 도대체 객관적인 것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은 만들어지는가? 또는 뭡니까? 나만 옳은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아 저건 그래 맞아 소위 뭡니까?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는 뭡니까? 보편 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그게 있으니까 사회가 뭡니까? 뭐 제도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사회 가치를 만들어서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게 도대체 그런 객관성은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저는 그건 뭐 이제 저기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습니다만 프랑스 이제 폴 리키리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영국 아담 샤프라는 학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리케리의 주장은 순수한 객관성이라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다만 뭡니까? 주관성이 있는데 주관성 중에서 견실한 주관성과 그 다음에 조작한 주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각각 객관성은 그 두 가지 주관성 중에서 주관성을 뭡니까?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뭡니까? 견실한 주관성을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를 시키면은 아담 샤프 같은 경우 객관성이라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객관적이라는 게 과연 뭔가라는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면서 아담 샤프는 여기에서 그걸 특히 역사가를 이야기할 때 역사가가 객관적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단파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견해, 이제 그 당파성이라는 게 그거죠. 또는 계급적인 인식, 또는 세계관, 뭐 유물론자든 유심론자든 또는 뭐 어떤 요즘 말하면 뭐 사회주의자든 아니면 자본주의자든 당파성이라는 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좀 인용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 대개 어떤 사건들을 평가할 때 해석하고 평가할 때 거기에는 그 사건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사람의 소위 이제 관찰하는 역사가죠. 사람의 어떤 시대적, 계급적, 사회적, 직업적 환경들이 항상 개입되어 있다. 라는 걸 이제 그건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뭐냐? 그 관찰자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당파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역사가 이게 자신의 사명으로서 간주하는 특정한 목표 또는 임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좌표, 이론, 가치 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럴 때 이제 아담 샤프는 그 좌표계라는 것을 민중의 이해관계에서 사물로 볼 때 그나마 우리가 과거의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 라는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이야기를 조금 이제 서두를 제가 길게 이제 온 것인데. 지금은 이제 뉴라이트의 그런 역사에서 역사 공격이라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 무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지배 체제 현재의 어떤 지배 계급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켜 주는 하나의 논리 체계다. 그 논리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긍정하기 위해서 현실의 어떤 사회적 문제나 어떤 수탈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들을 굉장히 뭐야,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제를 하고, 그걸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과거를 다시 역으로 인정하고, 과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 현지를 인정하기 위한, 쉽게 말씀드리면, 남한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고, 과거의 설명들을 거꾸로 좀 해석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은 전형적으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교과서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다시 증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파성이라는 것은 바로 뉴라이트의 경우는 바로 지배계급의 당파성을 마치 전체의 어떤 그 보편적인 뭐라 역사 해석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 그것은 이제 비판적인 역사관이겠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냐. 그거는 사회적인 약자. 비록 다수이긴 하지만 노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물을 볼 때 그나마 그것이 객관적인 또는 어떤 역사의 부분적인 진실들을 축적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뭐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만 요컨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굉장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선 그 전제 하에서 그러면 그 한계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우선 뭡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특정한 입장에 서 있다라는 걸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럴 때 그 특정한 입장은 마담 샤프 이야기도 그렇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결국은 그거는 결국은 이 사회에서의 어떤 민중의 이해관계에 기초할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선 제가 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좀 뭐 처음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위 뉴라이트의 역사 공격과 역사 해석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다라는 것. 그건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소위 세계 자본주의 또는 전 세계 경제를 굉장히 거의 황폐화시켰던 중요한 핵심적인 이데올로기가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하나의 자본주의의 이념 체계로서 지배적인 이념 체계로서 확산되면서 이것이 시차는 있죠. 미국과 영국에서의 대두됐던 시기와 그게 확산되는 시기가 대개 80년대 후반 90년대고 일본의 경우는 대개 90년대를 시작한 거고 한국은 대개 지금 2000년대를 전후로 시작됐습니다. 왜 편차가 있는가는 각국의 역사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 다시 말해서 뉴라이트의 역사 공격도 대단히 뭡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글로벌리즘입니다. 세계화라는 큰 물결송에서 시작되었던 것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은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대처가 이야기했던 또는 레이글이 이야기했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구호가 지금 한국의 이영훈이나 안병직 씨가 이야기하는 구호와 주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신자유주의 1957년이죠. 57년에 스위스에서 소위 하이에크를 비롯해가지고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학파를 만듭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 대부들이죠. 물론 이제 전후에 사회민주주의 체제,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소위 이제 복지국가 체제, 사회민주주의 체제 또는 경제적으로 이제 케인즈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워낙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하이에크 이야기는 사실상 굉장히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그런데 이것이 1980년 들어오면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저기서 그냥 제가 밑에 참고로 말씀드린 거는 저기 신자유주의 경제학자가 쓴 저 논문 제목이 Capitalism and the Historian입니다. 자본주의와 역사가들이죠. 경제학자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는 뭐냐? 역사가들이 역사를 해석하는데 하이에크가 보기에는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어떤 불만이냐?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게 문제가 대단히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적인 경향에 대해서도 또는 복지에 대해서도 하이에크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국가가 개입해? 시장에 내버려둬야지. 이거죠. 이제 핵심적인 기조는. 80년대 들어서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소위 이제 레이그노믹스라는 거는 주로 정부가 돈을 가지고 통화량을 가지고 이제 경제를 갖다 활성화시키려는 거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대처리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대처리즘 하면은 상징적인 게 있죠. 대처가 저기 정권을 잡고 나서 내걸었던 말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사회는 없다. 다만 국가와 개인이 있을 뿐이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아무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장 제도 장치라는 것들은 그건 쓸데없는 것이다. 이걸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복지 문제는 개인들이 알아서 풀어야 되지 왜 그게 사회가 그 문제를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소위 이른바 이제 대처리즘의 뭐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그, 그래서 강력하게 노동계급의 반발을 무릅쓰고 파업을 분쇄하면서 강력한 그, 저기 뭐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굉장히 노동계급의 상당 부분이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굉장히 위축됐죠. 그런 것들인데, 그 배경에는 이제 뭐, 이 70년대 경제 불황,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닥치면서 미국, 이제 세계 자본주의가 새로운 뭔가 재편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고, 그, 일종의 이제 경기 순환인데, 그 경제의 흐름이 지금 2000년대에 와가지고 다시 새로운, 지금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새로운 지금 현재 국면에 놓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이제 그 흐름을 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9년에 한 이야기인데, 사회주의자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영국사를 구제받지 못할 운명, 억압, 실패의 시기로 서술하고 있는 우리의 국가 자존심을 젖먹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일본 가면은 뭐로 바뀝니까? 일본의 우익들이, 신우익들이 기존의 역사 교과서들 이야기하면 좌파사관이다. 자기 역사를 학대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역사를 학대하고 있다. 자학사관이라는 이야기 나오죠. 사실 그 자학사관의 원조가 뭡니까? 대처의 이야기, 저 이야기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빅토리아 시대 때는 영광의 시대였는데 사회주의자들은 그 영광의 시대조차 뭔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굉장히 영국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세대가 우리 국가 역사를 그릇되게 이해하고 평가절하하는 교육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학자와 서술가들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보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기를 가장 암울한 시기로 묘사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과 그 다음에 경제 자유화를 하면서 동시에 역사 교육에 대한 이른바 영국식 표현을 하면 쇄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국가의 이념 또는 지배의 이념 또는 그게 이제 영국식의 어떤 부르주아 이념을 전면화시키는 것인데 그런 형태로 소위 역사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본의 신우익의 역사공격입니다. 이거는 이제 몇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우선 90년대 미국과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이죠. 페르시아만 전쟁인데 이때 그 일설에 의하면은 이 걸프 전쟁에 이 페르시아만에 쏟아부었던 미사일의 앞부분에 유도 장치가 있습니다. 첨단 유도 장치는 전부 일본의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여기에 일본이 뭡니까? 돈을 많이 부은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걸 이제 장치도 하면서 이 걸프 전쟁에 참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뭡니까? 전리품을 나눠 먹는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본이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미국이 뭐 너 네 뭐한데 끼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의 소위 우익 정치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일본이 그 당시 저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세계 경제 2위였는데 세계 경제 2위의 나라가 전쟁에서 자기도 참 저기 미국을 도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막상 전리품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뭡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 있고 일본은 끼어주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일본의 소위 우익 내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우익 자민당은 뭡니까? 전형적으로 친미주의자죠. 이때부터 소위 반미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시하로 신타로가 말했던 그 유명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입니다. 이게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그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이제 산케이 신문이 받아가지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신문이라는 걸 썼고 그 구호를 어디서 받았냐면은 조선일보 받았습니다. DJ 때 조선일보가 내건 구호가 뭐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신문에서 저기 뭐야? 차에 그 광고판에다 계속 붙이고 다녔죠. 그래서 참 하여튼 못된 거는 빨리도 배운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우선 그 뭡니까? 조선일보의 그 구호를 보고 야, 얘들이 진짜 문구 하나는 굉장히 좀 속된 말로 섹시하게 뽑는다. 근데 얼마나 일본에 가보니까 그걸 벌써 먹고 써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배경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90년대부터 일본의 버블 거품 경제가 빠지면서 장기적인 침체들 갑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프리타죠.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도쿄에서 홈리스들이 노숙자들이
굉장히 자주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굴다리 밑에 이제 저기 뭐죠? 이 나무나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그 노숙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던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학교에서 왕따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고, 특히 옴질 리그 사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한번 들어보셨죠? 옴진리교라는 소위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종교 집단인데, 계보로 따지면은 인간의 육체를 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정신, 인간의 육체는 악의 덩어리다. 악의 덩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악의 덩어리는 없애버려야 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기독교의 계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것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되게 자기 몸을 학대를 해서 그걸 통해서 뭡니까, 채찍이나 뭐 여러 가지 학대를 통해 가지고 신에게 다가가려는 그런 그 교파가 이제 있죠. 이게 되게 중동에서 좀 형성됐던 그런 교파인데, 그 교파의 극단적인 집단이 옴진리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영혼 이런 걸 찾는 건데, 그래서 지하철에다가 사카린을 푸는 거죠. 공공 장소에서 사카린을 풀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을 뒤집어 놓은 거죠.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나름대로 이제 해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일본의 이제 신우익들이 한 진단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일본 사회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 다음에 혼란에 빠져 있느냐? 그거는 가만 보니까 일본 젊은 사람들한테 국민의식이 없다, 또는 국가의식이 없다. 그런데 왜 없을까? 교육이 잘못됐다 이거죠. 기존의 수십 년간의 교육들을 듣다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국가의식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아니고 전부 일본 놈들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역사만 가르쳤다 이게. 그게 이제 바로 그 니시오 간지나 그다 뭐 되게 니시오 간지는 주로 저건 저 사람은 철학자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가끔씩 이름을 떨치는 악명 높은 인물 중에 하나 이제 후지오카 노부가사라는 인물은 막스주의자였다가 전향했던 도쿄대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화를 통해서 뭐 그리는 고바야시 오시노리라는 그런 인물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 기존의 교육이 잘못됐고 그 교과서를 들다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자학사가 또는 코멘테른 사관이다. 또는 도쿄 전범재판. 도쿄 전범이라는 건 뭡니까? 일본의 전범들을 처벌한 거 아닙니까? 이 사관에 물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자학사관의 가장 상징이 뭐냐?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를 실은. 이 사람들이 보기엔 도저히 왜 이런 거를 교과서에 실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었는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7개, 8개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내용들이 거의 다 실렸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실렸나 짧게 진짜 그 차이는 있는데, 비판 중에 하나 그러죠. 도대체 중학교 이렇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그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냥 장려입니다. 어떻게 그런 걸 실을 수가 있지? 이 교육이 말이 안 돼. 이런 이제 비난들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소위 이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거는 당신들 돈 벌러 간 거 아니야? 처음에는 뭡니까? 일본군 위안부,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다. 정신대라고 나와서 증언을 했을 때 세상이 이제 놀랬죠. 한국에서도 그건 놀랬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지난 50년간 침묵을 강요당했던 것인데, 뭐 인터뷰 이야기 따르면 한국 일본 애들이 자꾸 부정을 하니까, 전쟁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제 굳게 먹고 이제 소위 커밍아웃 하신 거죠. 그랬더만 이제 한 이야기가, 일본 우익들이 증거가 있어? 증거 없잖아. 우선 그렇게 이야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학자들이나 일본의 학자들이 그걸 뭐 조사를 했습니다만, 찾아보니까 군부 자료나 그 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그 위안부 관련된 자료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부정을 할 수는 없죠. 그 다음 이야기가, 당신들 그럼 돈 벌러 간 거 아니냐? 소위 상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일본 국가는 그냥 있고, 아 저기 뭐야 어디 저기 뭐야 저기 저 상인들이 되게 요리집 하는 그런 상인들이 포주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다 다니면서 장사하는 행위들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소위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그 80년대 독일에서 역사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아우슈비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부정이 시작된 거죠. 마찬가지로 일본도 일본군 위안부는 없다. 남경 대학살도 없다. 거짓말이다. 그거. 무슨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 그 기조를 그대로 사실 가지고 있는데 증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걸 축소시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인용문은 이제 세용모가 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인데 그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나온 선언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굉장히 압축적으로 집어넣었는데 위에서 보시면 우선 기존의 일청일로전쟁, 그러니까 청일전쟁과 럴전쟁이죠. 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는 아시아를 침략한 전쟁이 아니고 아시아 민족을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다. 혹시 저기 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가보신 분 있습니까? 안 가보셨나요? 야스쿠니 신사에 혹시 나중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가시면은 유슈칸이라고 하는 그 전시실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좀 입장료 굉장히 좀 비싸긴 합니다만 그 안에 이제 뭘 전시해놨냐면은 비행기 가미가제 특공대 하는 비행기도 전시해놓고 그 다음에 인간 노래 이런 것도 전시해놓고 소위 말해서 그 뭡니까 옥새했던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저기 유슈칸의 첫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아시아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뭡니까? 야스쿠니 신사의 기본적인 이념이죠. 전전의 이념을 그대로 지금 현재 야스쿠니 신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념이 뭡니까? 교과서 형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교과서 모임의 본질은 사실은 지금의 뭐 후쇼사 교과서 이후에 그게 우파들끼리 또 막 저때 싸우고 난리가 나가지고 두 개는 나눠졌죠. 나눠져가지고 지주사라는 소위 자유사, 그 다음에 하나는 육봉사라고 육국사라는 두 개 출판사가 있는데 둘 다 본질은 저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에서 워낙 뭐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노골적으로 쓰지는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들은 저 이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역사 교과서 공격 과정을 잠시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교과서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기존의 교과서를 저 좌파사관이 또는 자학사관을 공격하러 간 다음에 교육 제도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동원해서 그 다음 뭡니까 자기들이 교과서를 만들죠. 그 다음 하는 건 뭡니까? 그걸 채택을 강요하기 위해서 일본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이 교재에 대한 채택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채택권을 지난 한 10여 년간 정치적인 작업을 해서 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시교육위원회가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절반은 누가 임명하느냐? 시장이 임명하죠. 정치인이 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립의 경우에는 대개 뭡니까? 이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교재를 채택했던 권한들을 박탈했습니다. 이 사실은 뭡니까? 교사의 교육권을 완전히 침해한 것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뭐 0.000 몇 프로 하던 게 지금은 이제 1%, 2%, 3% 늘어났죠. 그런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뭐냐? 일본 좀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한국보다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볼 때 그게 막 10%씩 올라가질 것 같지는 않죠. 그거는 일본도 역시 입시 제도를 하는데 교과서 잘 안 봅니다. 한국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 같은데 선생님들이 사실 입시할 때 그냥 저기 뭐야 프린트 내줘가지고 그 밑줄 꺾고 이렇게 하지 교과서 보고 잘 안 하죠. 현대사는 뭐 더군다나 잘 안 하니까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제도를 바꾸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저 과정을 지금 한국의 누리아이트가 그대로 지금 밟았습니다. 처음에 뭡니까? 금성교과서 저기 뭐야 12교과서 강조해서 바꾸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기존에 소위 이제 좌파 교과서라 다 비난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국가 권력을 통해 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취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온 거는 뭡니까? 새로 자기들이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지금 조금 더 심각하죠, 한국보다는. 만약에 저게 저 상태로 계속 만약에 채택이 되면은 한국은 대개 교장이 채택합니다. 선생님들이 또는 교육 뭐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긴 한데 아마 대개 이제 3배수로 추천을 하죠. 3배수 추천하는 데 들면은 이제 그건 교장이 채택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개 시장의 논리에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왜냐하면 교과서 시장이 8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는 로비를 하지 않게 우리가 상추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장의 논리보다는 굉장히 뭡니까?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뭐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민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종교 계통의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건 보수적인 형태로 갈 위험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뭐 그 어떤 특정 종교를 뭐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문제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현 상태로대로 간다라면은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것인데 요거는 일본과 한국이 그런 과정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저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뭐 이야기를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을 성공한 나라다. 이게 이제 안병직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은 뭡니까? 성공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한국의 좌파들은 뭡니까? 대한민국은 또니까 그게 주로 이제 이영훈 씨가 그 이야기를 처음 했는데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죠. 2005년도에 공격을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포괄적인 과거 청산을 이야기하면서 담화문을 발표할 때 한국의 역사는 기득권의 역사고 뭡니까? 이 불의의 역사다. 정의롭지 못한 역사의 과정들을 겪었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포괄적인 과거 청산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때 이영훈의 반격이 첫 마디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훌륭한 역사를 가졌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사람이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이제 공격을 했던 거죠. 같은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역사 중에서는 이런 게 전쟁 문제입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선도 악도 없다. 그런데 왜 일본만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일본의 정신 뭐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런 어떤 인권 침해나 이런 학살들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관련돼서 저기 한 가지 문제 되는 것들은 대개 이 식민지 개발 소위 식민지 대개 이제 우리는 근대화론이라기 때문에 식민지 미화론이죠. 제가 이 후쇼샤 교과서는 가져온 지는 않습니다만 대만을 소개하면서 대만에 그 큰 저수지를 만든 그 일본인이 들어가서 그 개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동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대만에 서 있죠. 그걸 봐. 그걸 교과서에 실어놓고 봐라. 우리가 가서 일본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만에 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고, 대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이 식민지배는 상당히 뭐 100% 좋은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뭐야, 긍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교과서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우익들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그 교과서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그 알고 계신 내용들과 많이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조금 간단간단하게 조금 전체적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해방부터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의 전개 속에서 소위 과거의 역사 또는 과거의 기억을 둘러싸고 어떤 식의 큰 흐름들이 있었는가? 그 맥락 속에서 지금 현재 뉴라이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방부터 1950년대까지는 우리가 분단과 전쟁을 계기로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정권이 독점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정치적 반대파들, 뭐 그게 민족주의 우파까지도 대표적인 민족주의 우파의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김관입니까? 그 인물까지도 사실 정치권에서 정치력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동맹세력이었던 한민당, 김성수를 상징되는 한민당 같은 경우도 결국은 권력에서 배제되고 최종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1인제 독재 체제가 형성이 됐던 거죠. 거기서 이 소위 이제 이승만 이꼴은 뭐냐? 바로 반공투사죠. 이런 하나의 이미지, 이런 하나의 상징이 이제 형성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는 뭐 잘 아시는 박정희 군사정권입니다. 이 시기에는 뭡니까? 바로 경제성장이죠. 박정희가 지금까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지르는 경제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한국의 부르주아 계급의 소위 근대화의 선각자였다. 예를 들면 저희들 어릴 때 뭐 윤치호 전기라든지 또는 김성수 전기라든지 많은 소위 이제 한국의 소위 이제 뭡니까 뭐 이 계몽주의자들 또는 근대주의자들의 전기들을 보시면은 저는 거의 저런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화의 선구자들이었다. 그래서 주로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근대화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을 하고 하는 그런 이 이념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게 되게 70년대까지 그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980년대부터 넘어오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소위 역사 분야에서도 이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에서 방향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기존의 지배계급들이 가지고 있던 독점적 기억들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뭐냐? 금방 말씀드렸던 뭐냐? 박정희나 또는 김성수나 또는 윤치호 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자신들이 굉장히 위대한 교육자, 위대한 선구자, 근대화라고 이야기라고 들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네. 실제 뭡니까? 일제 말기에 들어와서 대단히 많이 뭡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했습니다. 소위 이제 친일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죠. 그 당신들 이야기 그러면 새빨간 적어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뭡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방향은 뭡니까? 기존의 지배계급들이 가장 덮고 싶어 했던, 숨기고 싶어 했던 치부들이 역사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지배의 정통성이나 정당성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굉장히 취약해지는 겁니다. 왜? 그것이 떳떳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향은 뭐냐?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소위 아래로부터의 역사가 다시 부활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50년 동안 억눌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게 식민지 시대 때 뭡니까? 노동자, 농민운동, 그 다음에 뭡니까? 한국 역사에서 완전히 배제됐던 사회주의자 운동들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한 거죠. 야, 일제시대 민족운동을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당신들보다는 사회주의자들이 더 많이 싸웠네? 더 많은 투쟁을 했네? 소위 다른 형태의 뭡니까? 기억들이 전면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리적으로 뭡니까? 한국의 자본가 기업들이 어떤 형태든 이승만과 박정희 체제의 독재 권력의 수혜자들입니다. 또는 서로의 뭡니까? 동맹을 맺은. 동맹은 아니죠. 사실은 왜? 그 전까지는 여전히 뭡니까? 정권에서 조이트 깔아 오르면은 아무리 뭡니까? 재벌도 벌벌 기득이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희 부산에 무슨 그룹이죠? 양정모 씨가 했던. 그거 아마 그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는가는. 청와대에서 식사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워낙 바빠가지고 밥 먹자는데 나 바빠서 못 가. 그게 그대로 괘씸죄 걸리는 거죠. 그 이야기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바로 뭡니까? 한 달 동안 세무사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넘어간 거죠. 보기에는 뭡니까? 이게 배좀 불렀다고 금방을 떠네.
본부의 케이스가 됐던 것인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뭡니까? 소위 한국의 자본가급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였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게 정주영 씨가 대통령 후보 나올 때입니다. 굉장히 사실 조금 더 하여튼 이야기 뭐 빠집니다만 아주 경제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로 나온 거죠. 이건 엄청난 변화죠. 그렇지만 물론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뭐 이제 뭐 그래서 이명박 씨를 경제인이라고 하여튼 뭐 경제인인데 그 과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유명했던 말이 있죠. 낮의 대통령은 노무현인데 밤의 대통령이 이건이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소위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슈퍼재벌이 등장하고 이제는 뭡니까? 사실은 정치 권력이 더 이상 경제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히려 역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그런 과정도 있는데 80년대, 90년대까지는 한국의 소위 뭐 부르자 또는 자본가 계급들이 자신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에는 여전히 뭡니까? 굉장히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또는 한국의 부르자들이 피를 흘린 게 없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랬던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전세가 상당히 역전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2004년에 노무현 정부의 포괄적인 과거 청산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상태로 가면은 자신들의 가뜩이나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집에 있던 정당성이 굉장히 이 상태로 가면은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반격을 시작한 게 이영훈이 주축이 되었던 이제 교과서 포럼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과서 포럼의 이른바 이 교과서 반격, 공격을 가능케 해주는 또 하나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현실 사회주의 붕괴지요. 그와 연동되어 있는 북한 경제의 몰락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소위 뉴라이트가 신우익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전개하는데 대단히 유효한 또 대단히 설득력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봐라. 역사라는 게 보니까 결국은 현실 자본 사회주의라는 것이 인간이 뭔가 정말 무슨 평등한, 완전히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현실 사회주의라는 걸 실험을 했었는데 결국은 망하지 않았느냐. 붕괴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북한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몰락을 했죠. 몰락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왕조처럼 지금 세습을 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근대적인 국가라면 사실 굉장히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특이한 하였던 사회체제입니다. 그게 뭐 스탈린주의의 변종이든 뭐 어떤 그걸 해석을 해야 될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이 뭡니까?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선언했던 게 바로 역사 종원 태제라는 겁니다. 이제 일본인인데 미국에서 활동했던 그다음 미국의 네오콘의 핵심적인 이론가 중에 한 명이었죠. 그 뭐 여러분 이름 들어보신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그 일본의 소위 신우익의 하나의 대표적인 이론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의 종원이라는 그 논문을 발표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게 단지 사회주의라는 게 그냥 사회주의와 경쟁, 자본주의와 경쟁한 것이 아니라 해결의 이야기를 빌려서 소위 역사라는 건 끝났다.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끝났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가 전국적으로 승리했다. 역사가 완전히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인데, 물론 이 역사 종원을 태제를 이야기했던 후쿠야마가 5년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자본주의가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것은 수정되어야 된다. 왜? 그 이후에 뭐가 터졌습니까?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저렇게 맡겨주는 거의 뭡니까? 디폴트 선언하고 있죠. 주에서 뭡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재정, 지금 더 이렇게 저기 시키면서 뭐야? 월급도 못 주죠. 경찰만 월급 못 주고 소방서 월급 못 주니까 지금 뭡니까? 사회적인, 그건 이제 몇 개 주들이 그런데, 굉장히 가난한 주들이 그런데, 그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거를 지금 돈을 풀어서 막고 있는 건데,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뭡니까? 사회주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본주의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뒤에 자본주의가 더 진행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에 다시 직면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제는 뭐야? 뒤에,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그건 나도 모르겠다, 이거죠. 다만 하여튼 그런 상태에 빠져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사회주의 붕괴와 그 다음에 북해형 경제의 몰락이 사실상 이 뉴라이트의 소위 가장 뭐 대부라 할 수 있는 안병직 씨가 전향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입니다. 북한이 망하는 걸 보고 안병직 씨가 돌아서 버린 거죠. 87년에, 혹시 기억을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돌아가신 박현재 선생하고 창비에서 유명한, 유명하다고 봐도 좀 논쟁을 벌입니다. 한국 사회가 도대체 어떤 사회냐? 박현재 선생은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본과 노동자 간의 계급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운동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반면에 이제 안병직 씨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다. 아직은 뭡니까? 한국의 사회가 미국의 식민지로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뭐야? 저기 농업을 보니까 거기에는 지주제가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뭐야? 자본주의도 못 되는 반봉건 사회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뭘 해야 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하자. 그걸 이 사람이 87년에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양반이 일본을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딴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북한이 망하고 보니까, 해외 나가서 보니까 한국 자본주의가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평가를 받네.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저는 여기 뭐 그냥 믿었던 신의 뭐 배신이라는 뭐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기점을 해서, 소위 안병직을 중심으로 한 이영훈 셋의 그룹들이 소위 이제 한국 자본주의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일제시대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경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었네. 우리가 일제시대를 잘못 봤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른바 식민지 근대론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뭡니까? 현재 남한의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전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식민지기에 있네. 그러면 그 이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히 이영훈의 가설인데 18세기, 19세기에 들어와서 조선사회는 완전히 바닥이 나 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근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정치가 부패하고 그 다음에 생산력은 거의 곤두박질 쳐져 있고 산은 황폐했고 이랬던 조선사회가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나쁜 놈이긴 하지만 일본 놈이 들어와가지고 학교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자본주의적인 법치 질서를 도입하고 토의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뭡니까 소유권을 확립시키고 그러니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근대적인 실력이 갖춰졌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나쁜 것만 한 건 아니네. 라는 이제 논리적인 구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소위 이영훈 씨의 소위 조선 후기, 식민지기, 그 다음에 현대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그걸 완전히 뭐, 제가 평가하기엔 그걸 논박한 사람이 이제 허수열 교수인데, 이영훈이 주장하는 19세기의 조선 사회가 완전히 바닥나였다라는 전제는 틀렸다. 그걸 실증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희 조수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건 뭐 조금 이론적입니다만, 아무튼 뭡니까? 조선은 19세기에도 조선은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자기 나름 역동적인 과정들을 거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또 하나, 일제시대 때 당신이 경제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 나중에 최종 나온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1910년과 1945년의 경제 전체적인 성장률을 보니까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앞에 통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한 3, 4% 정도의 이 경제 성장은 동아시아의 다른 어느 식민지도 그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이 조선을 통치했기 때문에 식민지배를 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했다는 논리는 틀렸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이론적으로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뭐 됩니다만, 그걸 통해서 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교과서 파동 이런 것들은 전체를 본다면은 소위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식인들이 새로운 이제 기억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요 뒤에는 뭐, 지금까지 이야기 됐던 것들인데, 한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안병직 이혼과 그 다음에, 소위 이제 권영 이명의 교학사 교과서의 차이는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데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 나름대로 어떤 안병직 이영원의 그 식민지 근대화로는 문제 제기가 긍정적인 측면들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기존의 인식은 단지 뭡니까? 그냥 수탈과 저항 이런 관점에서만 소위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봤는데 그거를 이제 이영원은 뭡니까? 그게 아니고 소위 경제발전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영훈의 해답을 빼고 문제제기만 가지고 본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민지 시대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만 볼 경우에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성의 문제 또는 왜 식민지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은 20년대, 30년대 신문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아실 수 있는데 끊임없이 학교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으려고 그러는데 총독부가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데모하지요. 왜 허가 안 해주느냐? 너가 조선인과 일본은 갔다고 그러는데 왜 학교 안 주느냐? 그러면 이제 총독부가 너는 아직 실력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뭡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돈을 모아서 학교를 지을 돈을 모았으니까 누구도 와서 통치하니까 돈 내.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넣죠. 소위 이게 근대적인 움직임들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그냥,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19세기부터 1945년까지 근대라는 긴 과정 속에서 뭡니까? 식민지라는 시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 사람들은 뭡니까? 국채보상운동이든 1900년대 그런 각종 계몽운동이든 이런 운동들이 계속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대라는 전체적인 어떤 사회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근대를 볼 때 사실은 민족주의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적인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는 것은 뭡니까? 전체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 다만 기존의 인식은 너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근대 사회의 변화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문제제기 자체는 저는 그거는 뭐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뉴라이트는 그걸 경제성장이라는 것만 가지고 대체를 시켜버린 거죠. 저항의 역사를 빼버렸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막상 뉴라이트가 이야기한 것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초기의 개화파, 그 다음에 1920년대 실력 양성 운동론자들, 그 다음에 30년대 건너뛰죠. 친일을 갔으니까. 45년 이후에 뭡니까? 한국, 그 다음에 반공투사와 그 다음에 경제성장입니다. 전형적으로 뭡니까? 지배계급의 엘리트의 이론입니다. 그것이 뉴라이트의 이게 전자든 후자든 이명이나 권영이든 아니면은 안병직이나 이용우이든 똑같습니다. 그 논리 구성에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 앞쪽이 조금 세련되면 뒤쪽은 무식합니다. 그 다음에 앞쪽이 조금 은밀하면 뒤는 굉장히 노골적이고 천박합니다. 속된 말로 대놓고 찬양하죠. 보면 조금 낯뜨거울 지경입니다. 어떻게 교과서를 그냥 찬양서를 썼으면 그거야 뭐 할 수 있는데 교과서를 대다가 그렇게 대놓고 그 찬양하는 경우는
그건 없죠. 상식적인 우리의 수준을 하면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같은데, 그건 아마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저 사람들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또는 아니면 뭔가 이제 뭔가 자리를 한, 뭐 한 자리 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권력의 눈에 들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천박한 형태의 교과서, 책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영혼의 경우는 조금 논조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뭐 영악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최근에 나온 책이 대한민국 만들기인가 하는 책이, 빨간 책이 있는데, 앞에 서문을 보고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 도지사의 그 김문수 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기도 현대사랑, 경기도 공무원들 상대로 이제 책을 만들 때 그걸 기조로 해서 책을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본인이 비판하던 그 민족주의를 이번에는 뭡니까? 본인이 민족주의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지, 하여튼. 아마 내가 보기엔 전술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민족주의를 계속 비판하니까 이게 별로 안 먹히죠. 안 먹히니까 이제 본인이 나도 민족주의자야. 이렇게 이제 하고 나온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차이는 물론 이제 논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의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나 소위 좌파 운동들도 최소한은 뭡니까?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형태로까지는 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아예 그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많은 뭐, 지금 문제들이 여기 있는데,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 말고는 다른 한마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쩌면 조금 창피하죠. 실제로 베트남 전쟁 때문에 돈 벌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장병들이 가가지고, 그게 뭐, 용맹이든 뭐든, 그 사람들이 피땀으로서 받은 돈 가지고 고속도로 닦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 건설을 했습니다. 사실이죠. 결국 다른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다른 나라의 다른 또는 다른 나라 국민의 희생이 피해를 근거로 해서 또는 거기에 참전했던 고엽제 환자들처럼 거기에 간 사람들의 피해의 대가로서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역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우리 돈 벌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학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영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돈을, 그 경제성장의 대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적인 안정부를 누리고 있다라면은, 적어도 뭡니까? 그로 인해서 희생됐던 사람들에게 최소한 미안한 감정들을 가르치는 게 그게 교육이죠.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교과서는 그런 인식 자체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게 이용이든, 뭐, 권위이든 똑같은 맥락이라면. 다시 말해서 뭡니까? 역사를 항상 지배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약자나 소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는,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 그리고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이 사람들의 역사인식의 기본적인 공통점이 아닌가 하는, 물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단히 좀 극단적인 비판이 될 수는 있긴 하겠, 할 수 있긴 있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은 도대체 여기서 이 긴 역사 속에서 긴 저항의 역사, 그 다음에 그런 인권 침해의 피해 역사, 이런 것들이 정말 들어있는가. 굉장히 이제 전태일의 경우는 워낙 상징적이기 때문에 탈락 한 줄 들어가 있죠. 그렇게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동계급이 또 상당히 그런 갈등이 겪었다. 이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일 뿐이지, 이 소위 우리가 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의 이면에 숨어 있던 그 숱한 피해와 고통과 눈물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 교과서의 기본적인 서사고 기본적인 구성이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형적으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담는 교과서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재의 체제가 굉장히 뭡니까? 좋은 것이 다른 거죠.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그것도 역사의 발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건 뭘 이야기냐?
현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더 나은 체제를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그런 교육의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왜? 이게 필연적이라면 이게 이대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죠. 한국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화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이게 이만큼 소중한 거니까 이걸 지켜야 돼. 이런 식의 기본적인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는 1980년대 대철 이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통된 그런 논리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김기봉이라는 한국의 학자가 쓴 글인데, 뭐, 조금, 저하고는 약간의, 이건 뭐, 이 역사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 뉴라이트 역사를 비판하면 저런 말을 했습니다. 사마천일의 역사가들은 역사는 과연 정의로운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실제 일어난 역사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이 객관적 역사 소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역사학은 승자 중심의 역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가란 실제 일어난 역사의 불의를 역사 소설로 기억하게 만들므로써 역사의 정의를 실현한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비판적 역사가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가치, 그 가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가치는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평등과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가치, 이것을 위해서 역사는 써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역사는 다시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